드시는거 드시는거 보고 무생채 이게 맛있을 것 같더라고. 감자 샐러드 이거 안 되는 아 지짐 이거는 오 그랬을 것 같아요. 그게 없네. 뭐가 국물 아 음식이 있네. 국가 집에 있는 거 짜잔 제 장거가 양 많네. 김은 좋긴데 맛있구나. 시 좋아하는 맛인데. 난 안 먹으니까 이게 맛있다. 잘하다. 음식을 좀 하는 사람 같다. 그거 크다. 접시를 하나 줄까? 응. 밥이야, 그러면. 왜? 목소리 큰 거 주네. 많이 안 잡지? 응, 별로 안 싸는데. 응. 별로 안 싸면서 맛있다. 응. 방안이겠어. 나는 아구찜에 아구찜을 적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. 이게 냉동무스인데 2kg에 4,000원. 옷을 써야 돼. 그래 지금 콩나물이나 양념값이 많이 들어가겠지. 이 집은 손님 많대. 손님 한 명도 없더라. 응, 맛있는데. 응, 맛있는 거야. 한 지 얼마 안 됐지? 먹었다. 최근에 알았다. 너무 외진데다. 그쪽은 사람이 안 다니는데, 그 뒷구멍이니까 더 하지. 맵거나 뭐 이런 맛 나야 그런 게 없다고. 매운맛이 없다고? 응. 우리가 순한 맛 시켰어야. 아니 그냥 달랬다. 고만두가 너무 많다. 어.
주택가도 아니고 너무 골목이다. 주택가면 다 골목이라도 몇 년 하면 소문나 옵니다. 난 앞으로 이 집만 묻겠어. 별로 짜지도 않고 고소함이 없었다. 세훈이가 책 다 나눠주 올려줬대. 선생님 어? 집에 다 올려줬대. 다 옆에 안차가 있는데. 아, 선생님 집인데 왜 어떻게 책을 볼 수가 있노? 어? 책이 많은데 그 책이랑 또 다르다 이가. 좀 좋아하지 아들이 한참 볼 때라서. 세훈이는 책 좀 사달라더라. 지금 서점 가서 책 사오겠다. 지가 볼 책. 지금도 그 책을 본대. 근데 여보 치아라. 말이 되나? 보기 시시하겠지. 응. 몇 번 봐놓으니까. 시시한데 볼 게 없어서 보는 기라. 그래서 그냥 작은 거 사오래. 그럼 처음부터 들어놓던가. 다 음식이 달달하네. 무채도 그렇고. 선생님 피곤하네. 그래. 하루에 할 일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면 하루가 빨리 간다. 하고 그게 사이가지고 나중에는 뭔가 이러는 거지. 근데 피곤하다. 오늘 일찍 자겠네. 피곤해서. 눈만 딱 만들어. 입에 자기 단점이다. 집지를 못하겠다. 이제 밥 맞지야?